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연구는 NEAT1 LNCRNA가 어떻게 신경 흥분성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간질과 같은 과도한 흥분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The long non-coding RNA NEAT1 is responsive to neuronal activity and is associated with hyperexcitability states라는 제목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고밀도 프로테엄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하여 NEAT1의 단백질 결합 파트너를 규명했습니다. RNA 면역 침강과 웨스턴 블롯 분석을 통해 단백질 상호작용을 검증했으며, 이후 칼슘 신호 전달 동역학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를 통해 NEAT1은 급성 자극에서는 감소하지만 만성적인 발작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NEAT1의 결핍은 신경세포에서 이온 채널 유전자의 발현 증가와 칼슘 유입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신경 흥분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연구는 NEAT1 LNCRNA가 신경 흥분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간질과 같은 질환의 발달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NEAT1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NEAT1과 신경질환 연결성과 기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마이크로어레이를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